talk too loud, don't you drink too much. Cross your lanes and don't you say your mama.안녕하십니까, 제펄입니다. 오늘 드디어 타이칸의 대항마를 만나러 왔습니다. RS 이트론 GT, 그 다음에 일반 이트론 GT. 저 디자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전기 스포츠카를 이렇게 이쁘게 내놓는가. 나 타이칸 공도에서 보고도 장난 아니었지. 그런데 이 차 보니까 어때? 이것도 이 차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 선과 완전히 굴곡의 대결. 얘네들이 같은 형제의 싸움을 시켜버리네. 포르쉐는 일단은 네임밸류가 있고, 아우디 같은 경우는 네임밸류를 다시 올리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트론 GT 실물로 한번 보시죠. 아주 좋습니다. 보러 가시죠. 자, 대박 디자인 아닙니까? 와, 제가 공도에서 이 차를 본다 해도 타이칸한테 절대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직선들을 살린 이 디자인들이, 이게 영상이랑 사진에 왜 안 담기는지 알았어요, 이제는. 이 모양들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직관으로 봐야 되고요. 본넷이랑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이런 데가 엔진이랑 이런 게 아예 없잖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낮춰가지고 공간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타이칸도 그렇고 이 차도 그렇고 둘 다 이제 폭스바겐 산하 계열로 나온 거라 아예 똑같은 뼈대로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초창기잖아요. 나중에 시대가 지나면은 더욱더 진짜 이상한 모양의, 멋있는 모양의 차가 많이 나올 거야. 그리고요, 여기 딱 앞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RS 버전이에요, 이트론에. 그러다 보니까 전부 이제 블랙으로 마감이 돼 있어요. 일반 이트론하고 다른 점은 이제 여기가 블랙으로 마감이 됐느냐, 살짝 메탈릭 색깔이 있어요, 그 색으로 마감이 됐느냐, 요 차이를 보시면 되고요. 요 밑에 부분 같은 경우도 레이더, 뭐 라이다, 그다음에 이게 뭐 나이트 비전, 이런 이제 센서들이 다 비치해 있어요. 따로 이게 엔진열을 시키고 이런 건 없어서 옆에 막 그릴이 막 큼지막하게 있거나 이러진 않네요. 그리고 요쪽 이제 사이드 한번 보시면은 RS 버전이라 그런지 요쪽에 이제 카본으로 마무리 되는, 이제부터 카본의 향연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RS 버전 같은 경우는, 야, 역시 유명한 조명회사답게, 짜잔. 아, 이 라이트가 대박이지. 항상 여러분, 아우디는 정말 라이트 디자인의 좀 이렇게 선두주자 아닌가. 그리고 요즘 차들도 많이 그러지만, 뭐 앞에 차가 없을 땐 전방 뭐 600m까지도 빛을 비춰주고, 그리고 앞에 차가 오면은 또 그거의 시야를 피해서 또 앞을 비춰주고, 이런 최첨단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자, 이제 RS 버전만의 두 번째 카본, 이 사이드 미러. 이쪽도 이제 카본으로 덮여 있는데, 일반 이트론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냥 차량 색깔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이쪽 부분 같은 경우가 똑같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주유구 같은 경우에 270kW까지 충전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하면 열리는데, 일단 국내에서 나온 거는 이제 운전석은 여기 안 들어간다 그럽니다. 후주석만. 한쪽만.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급속 완속 충전이 다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충전기 같은 경우가 지금 테슬라보다도 더 충전이 빠른 거예요. 속도도 빠르고 주행 거리도 지금 현재 최강 상태? 현재로서는. 하지만 국내에 들어봐야 알겠죠? 이쪽은 이제 국내 버전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휠. 와. 휠이 대박 아니야? 그치? 나 이거 화려한 스타일 안 좋아하는데 이 차 이 휠 색깔이랑 디자인은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요즘에는 휠만 볼 때마다 자꾸 S클래스가 생각이 나. 그리고 여러분,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덮으면서 이제 되게 안 이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진짜 그 삼겹살 소뚜껑 덮어놓은 느낌 있잖아요. 그때 약간 테슬라 그때 봤을 때 약간 누가 봐도 이거는 그냥 전기차단데, 이 차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진짜 요게 덮어놨는데도 디자인을 이런 데 되게 잘 살려놨고요. RS만 들어가는 요 레드 캘리퍼. 한 6피스톤 정도 되는데, 와, 이건요, 전기차란 말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와, 새로 나온 스포츠카다. 언뜻 보면 슈퍼카인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휠도 21인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요 사이가 굉장히 얇네. 요쪽 여기부터 여기가 그냥 스포츠카 라인이잖아. 여기 굉장히 얇고, 와, 이 쬐끄만 차에 굉장히 큰 힐을 넣어놓으니까요, 이거 그냥 슈퍼카라고 해도, 전기 슈퍼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도 RS라고 되어있어. 아, 깨알같이? 자, 이제 일반 이트론 GT. 아까 RS와는 다르게 이 녀석이 조금 더 전기차 느낌이 나네. 얘는 딱 갑자기 전기차인가? 이런 느낌 나지. 약간 색깔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거 만약에 사시는 분들 보면은 저 앞에 검은색 랩핑을 다 하시겠네요. 아예 RS 느낌 딱 내기 위해서. 두 차종이 RS가 거의 한 2억대고 이 녀석이 한 1억 한 중반대 나올 것 같은데, 가성비로 뽑을 거면은 일반 이트론 GT를 사서 저 RS로 드레스업을 하는 건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거 외에는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어요, 전면 모습에서는. RS랑 좀 다른 점이 이제 요쪽 라인. 여기 아까는 RS는 하나의 통으로 돼 있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검은색으로 좀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돼 있고요. 얘는 일반 이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네요. 아까 RS 같은 경우는 좀 레드 캘리퍼로 딱 돼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20인치. 근데 뭐 얘나 RS나 아닌 거나 좀 둘 다 이쁘지 않아? 둘 다 예뻐요. 그리고 오히려 20인치가 좀 더
균형 있게 맞는 모습 같은데 21인치보다 차체가 작다 보니까 그지? 얘도 이쁘고 와 전기차 휠을 이제 이렇게 이쁘게 디자인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어떤 휠을 봐도 S클래스 휠보다는 이쁜 것 같아요. 이쪽에 모터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앞쪽에 이제 트렁크 공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의 박스터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타이칸 같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공간. 이 정도면은 그냥 좀 캐리어 하나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조명도 있어요. 아 조명도 있어요? 응. 오 깨알같이 찾아내네요 그런 것도. 저 이런 거 유튜브 해도 되겠는데 아 엔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공간을 살릴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 같아. 오히려 또 극단적으로 낮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일단은 일트론 GT랑 RS랑 둘 다 이제 타이칸하고 좀 비교를 하자면은 길이는 거의 비슷해요. 거의 5m? 생각보다 길지? 많이 길지? 아, 그리고 차체 모양 봐봐. 완전 이렇게 쿠페형인데 문이 두 짝이야. 네 짝인데요? 아, 네 짝. 문 네 짝 달린 거 치고 진짜 굉장히 낮은 거야. 아, 좀 실용적인 스포츠카? 집밥만 있다면? 회사밥하고? 눈칫밥도 좀 있어야지. 지금 눈칫밥 먹고 있어. 자 그리고 이제 뒷모습 같은 경우도 거의 2m에 가까운 폭. 요즘엔 이 정도는 돼줘야 이제 어디 가서 스포츠카라고 할 수가 있죠. 진짜 뒷모습이 대박이지 않아?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거 설명했던 거 해줘봐 옆에. 자 여기 그리고 이 스포츠카의 상징 요 휀다 이쪽이 진짜 좀 이제 911 느낌이 나요. 요게 정말 섹시하지 않아? 이 각도에서 바라볼 때 사이드 미러에 네 엉덩이가 얼마나 잘 보일까.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한 듯한 이 사이드. 그리고 얼마나 굴곡을 많이 줬는지 철판을 무지막지하게 꺾어놨어요 다. 요 옆라인은 타이칸 같이 좀 더 이렇게 부들부들한 느낌을 주고 완전 뒷모습 같은 경우는 완전 직선을 좀 강조한 느낌. 차가 더 넓어 보여 타이칸보다도. 이게 공도에서 만난다면 어마무시할 것 같아. 공도에서 보면 훨씬 더 예쁘더라고 확실히. 네. 그 RS 버전은 이런 데가 다 이제 블랙으로 다 처리가 됐어요. 블랙, 아우디 블랙, 블랙, 블랙. 여긴 RS 블랙, 이트론 GT 블랙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블랙으로 다 처리가 돼서요. 좀 다른 느낌을 줄 수가 있고 이 밑에 부분도 카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위 뚜껑 있잖아요. 이 뚜껑 자체를 풀 카본으로 덮어놨어. 그렇다는 건 무엇일까? 실내에서는 하늘을 볼 수가 없겠다는 뜻이겠죠? 밖에서는 좀 예쁜데? 네, 그렇지. 밖에서는 훨씬 이쁘고 이제 무게 중심도 낮게 되고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다 좋은데 하늘을 볼 수 없는. 이따 실내 들어가서 한번 보면 알겠죠? 리어 스포일러 같은 경우가 이제 일정 속도 이상이 되면 확 올라와 이쪽으로. 요거 같은 경우가 없게 되면은 여기 막 와류가 돌면서 막 엉덩이가 털려 이렇게 되거든. 엄청 고속으로 밟을 때. 근데 얘가 이 다운포스로 꾹 눌러주는 거야. 얘 그냥 멋 아니에요. 아 그래? 원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속도가 돼야 올라오는 거야. 얘는 이제 그냥 버튼으로 뽑아놓은 거고. 예. 여러분 요거는 실물로 보시면 정말 이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쪽 트렁크가 이제 요 입부분이 좀 작아요. 입부분이 높은 짐은 못 들어갈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전기 스포츠카에 수납 공간을 많이 살려는 그 노력을 했다. 요 밑에 공간은 뭐야? 뭐야 이거? 이거 뭘 누르라는 거야 여기? 몰라도 될 것 같아. CD 저 앞에가 다 폴딩이 되기 때문에 긴 짐도 편하게 다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이서 놀러 갈 때는 엄청난 짐을 실을 수가 있는 거야. 차박하다가는 거의 정자세로 자야 되고. 오 그래도 RS는 이중 접합으로 해놨나 이렇게? 일반 유리가 아닌 것 같아. 프레임리스 도어인데 살짝 좀 썬팅이 되지 않았어요? 일반 이트론 같은 경우는 아예 생유리였는데 통유리? 핑클? 뺏기적이다. 여기는 이제 이중 접합으로 돼 있어가지고 바깥에 외부 소음이나 풍절음 이런 거 굉장히 강할 것 같아. 그리고 역시 RS답게 레드 스티치. 그리고 순간 나 이 문 도어 보자마자 무슨 생각 들었는지 알아? 무슨 생각이 들었어? 람보르기니. 거의 비슷하지 않아? 다 육각 느낌? 맞아 이런 느낌. 이쪽에도 RS. 오, 굉장히 차체가 낮아요. 뱅앤 올룹슨 스피커가 들어가 있어요, 이쪽에. 이 차에 16개의 스피커가 들어가 있는데, 아까 음악 들어봤지? 대박이지? 그 저 앞에 이제, 원래 있던 엔진룸, 저 트렁크 쪽에 하나, 저 뒤에 후드 쪽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뒤쪽에. 그래서 거기서 사운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 안에 16개의 음악이기 때문에 거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예정이라고는 들었습니다. 사운드는 인간의 감각 중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콘서트장이었어. TV가 좋긴 하더라고. TV가 좋은데. 스피커. 그리고 이 다리 포지션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스포츠카입니다. 이렇게도 밟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리를 쭉 펴고 가는 거예요. 거의 바닥에 깔려서 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 그냥 공도에 나오면은 타이칸은 누가 봐도 전기차다 느낌 오거든요. 얘는 모를 것 같아. 알파린데 문이 몇 짝인가? 아니면은 A7의 축소형인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데 전부 다 이제 알칸테라로 이렇게 도배가 돼 있고요. 이쪽에 이제 버킷 시트가 이렇게 되게 이쁘게 들어가 있잖아요. 버킷 시트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느낌 들어요? 아무 기능이 없을 것 같지?
한데 얘는 온열 시트,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마사지 기능까지. 우와. 근데 이렇게 얇은 의자가 마사지를 좀 잘 해줄래나? 거의 고양이 꾹꾹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어쨌든 이런 만지는 부분들이야 겨울에 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따뜻하니? 여름에 타면 죽음이겠고. 이쪽에도 카본의 향연입니다. 야, 이거 진짜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데, 그지?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카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난 오히려 좀 이제 그 나무 무늬가 더 좋은 것 같아. 좀 세련된 나무 무늬? 카본이 워낙 이제 가벼운 소재고 소재 자체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핸들이 굉장히 얇아요. 되게 얇아요. 이거 땀 많이 나면 좀 그렇겠다. 대신 손이 헛돌 일이 없지 마. 쫙쫙 달라붙잖아. 쫙쫙 달라붙지. 좀 그러니까 RS는 정말 레이싱카를 표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쪽에 RS 같이 다 이렇게 써 있고요. 안전벨트조차 딱 이 레드. 근데 살짝 아쉬운 점이 레드 스티치가 들어가고 다 좋은데요. 이쪽 그래픽 같은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 말은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다 독일에서 갖고 온 거라서. 영어 다 알지? 알지. 그럼 역시. 여기도 한번 그래픽을 보시면은 요즘 차보다는 그래픽이 좀 많이 떨어지지. 어때? 왜 이건 그대로지?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나 그래픽이 좀 최첨단으로 나와. 한데 살짝 좀 요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픽이 좀 떨어진 느낌이고요. 타이칸과는 다른 점이 요쪽이랑 요쪽 부분이 이제 터치는 거의 없고 전부 다 물리 버튼으로 돼 있어요. 거의 다 물리 버튼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집관력이 좋다. 조작하기 편하다. 우리 스타일이다. 너무 터치가 심하면은 요즘에는 철컹철컹이다. 아 그리고 요쪽에 요거 봐봐. 여기다 이제 거의 뭐 이렇게 젤리 같은 뭐 느낌이고 넣는데 이걸로 이렇게 조작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핀 누르는 건가? 애는 어떻게 맞추지? 시동을 킬 수가 없어서 맞추는 법을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 디자이너 분들이 굉장히 이걸 또 어떻게 뭐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깨알 수납 공간. 키는 그냥 그렇다 그치? 키하고 현재 그래픽은 멈춰있습니다. 그리고 요쪽에 이제 요 사운드를 조절하는 부분이거든요. 요게 요거를 금속으로 넣어줬으면 더 이뻐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그치? 요게 좀 아쉽지? 금속으로 안 넣어준 게 좀 플라스틱 느낌. 요쪽 부분이 좀 아쉽고요. 커플도 두 개. 그러니까 있을 건 다 있어요. 이트론 RS 같은 경우가 이제 630만 역대고 제로백이 3점 초반대던데? 그럼 거의 저 슈퍼카 수준 아니야? 거의 페라리 수준? 네. 일반 이트론 GT 같은 경우도 거의 4초 초반대가 나와요. 500마력대. 이 정도면은 뭐 그냥 이제는 전기로 이루어진 스포츠카와 슈퍼카의 시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번 전기차를 통해서 네임밸류를 다시 올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 전기차가 이렇게만 잘 나와주고 사람들이 막상 주행을 했는데 타이칸보다 주행거리가 길잖아. 그리고 충전도 편해? 이런 게 딱 나와버리면은 전기차는 아우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서 네임밸류를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확실히? 맞아. 그리고 정말 이쁩니다. 이거 공도에서 마주치면 우와 소리 바로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트론 GT 구경만 좀 해봤는데 다음에는 진짜 시승할 수 있으면 이제 시승기를 딱 찍어서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게 2단 변속기거든요. 휙 가다가 한번 다시 보면 다 머리 붙는 거 있지. 여러분 놀이기구처럼 날아가니까 그것도 제가 주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 아직 타이칸도 제대로 못 타봤지만 이트론 GT를 먼저 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엔 과연 어떻게 들어올까요? 어떤 옵션에? 그런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상 잿볼이었습니다.